네, 오늘의 시그널은 센스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이것도 이제 신규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거 얘기를 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신규주 할 때마다 이거는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드렸고, 일단 재무제표 지금 ROE나 뭐 부채 비율 이런 거 보면 완전 잠식으로 나오거든요. 영업이익은 한 번도 영업이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매출액은 30억, 40억, 50억 되고. 그렇죠? 이거를 보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재무제표를 보고 지금 시뻘건 게 검은색 글씨보다 많아 보이거든요. 이거 정확히 세지 않아도 눈대중으로, 그렇죠? 빨간색 글씨가 검은색 글씨보다 많아요. 지금 재무제표가 저런 재무제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런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애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가 많은 애를 그 고치지도 않고 이 지금 시장에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왜 저런 거를 내놔서 개인 투자자들을 피곤하게 하느냐? 야, 우리나라는 이제 특례 상장이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업에게는 좋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데 당장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아, 내가 조금만 밀어주면. 그러면 우리 사람에도 있잖아. 쟤 정말 가정 환경만 조금 좋았으면은 저렇게 공부도 잘할 포텐도 있고 하는데 좀만 후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 없는 후원자가 나타나서 뒤에서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엄청 큰 그런 사례가 별로 되진 않지만 그런 게 이제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나중에 정말 어렸을 때 도움을 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딱 들어갔을 때 뭔가 그 어떤 끼를 딱 보고 끼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런 거 다 안 보고, 아까 뭐 재무제표니 뭐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성장성 딱 하나만 꽂혀가지고 그걸 투자했다가 굉장히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특례 상장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렇게 재무제표는 엉망진창인데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장을 시켜서 상장회사로서의 이득이 있잖아요. 공모 자금을 갖게 될 거고,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뭐 공장을 못 짓는 걸 그걸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특례 상장을 시켜준 거예요. 이게 뭐 그냥 특례 상장이 아닌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가 됐지만, 그렇다고 아예 아무것도 없이 엉망진창인데 뭐 비전도 없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 평가란 거를 거쳐가지고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야 돼요. 어쨌든 뭐 우리가 그것을 뭐 완벽하게 믿던 안 맞든은 개인의 자유지만 어쨌든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일정 부분 금융당국에서 설정해놓은 목표치는 넘었기 때문에 외부 기관의 평가를 맡긴 그 부분을 점수를 땄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우려와 기대와 이런 것들을 다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봐야 된다. 그러면 이 기업은 일단 통신에 관련된 건데 지금은 5G 쪽에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지금 고성능 안테나 케이블 커넥터 우리 전문 개발하는 RF 무선통신 솔루션 기업입니다. 근데 이 센서뷰의 기술력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특례 상장을 했다고 하니까 기술 특례 상장이에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럼 무슨 기술이 뛰어나서 그 평가의 점수를 넘어섰느냐? 주요 기술력이 저손실 나노 소재 압출 방식의 가공 기술과 하고 세계 최초로 슬라이딩 체결 방식의 커넥터 설계 기술. 요런 거에서 점수를 땄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전자의 경쟁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퀄컴의 벤더입니다. 퀄컴의 벤더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카이. 퀄컴은 통신 쪽이고 이 지금 카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방산이죠. 한국항공우주. 그래서 센서뷰가 케이블 조립체를 카이가 생산하는 회전익 이 헬기에 있는 건데 주요 시험용 부품 쪽에 사용되는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평가 등급을 부여받았고 이 카이랑 이 퀄컴을 그 고객사로 삼은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특례 상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기업 지금 뭐 반도체 기업 뭐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은 누구겠습니까? 삼성전자로 다 추정이 되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테스트 부분에도 지금 납품을 하기로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 방산, 반도체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지금 발을 넓히고 있는 거죠. 다만 재무제표가 저렇게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하면서 받았던 공모 자금이라든가 앞으로 돈을 버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메꾸면서 기술력에 따른 성과를 보여줘야지 이 어떤 그 공모할 당시에 받았던 부분 1600대 1이 넘었거든요. 경쟁률이. 그렇던 뜨거웠던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주가가 꺼지면서 다시 밑바닥에서 올라갈 동인들 이런 것들은 센서뷰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례상장으로 입성한 센서뷰인데요. 지금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려가 일단 나타났습니다. 이 상장 일날 당시에 13,000원을 찍었는데 주가가 어디까지 갔냐면 8월 20일 날 3,680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려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 성장성만 꽂히면 13,000원에 만약 13,000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3,680원이면 거의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건데 이런 경우는 뭐 기술적인 부분까지 해서 조금 늦춰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지점이기 때문에 갖고 왔겠죠. 일단 3,680원 찍은 다음에 바닥에서 한번 들어 올리고 또 약간 상승 N자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이 13,000원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납작하게 보여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넓혀서 보면은 이렇게 상승 N자가 만들어진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 2023년 7월 24일 날 여기 장대 음봉이 떨어진 부분이 하나 있죠.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거기 횡보하다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된 거거든요. 거기서 또 한 단계 레벨 다운해서 두 번 레벨 다운이 됐어요. 근데 맨 처음에 그 시작이 이 장대 음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 자리거든요. 장대 음봉을 장대 양봉으로 지금 일단 받아 쳐놨죠. 만약에 이걸 뚫은다면은 일단 7,000원까지 열리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갭 하락한 부분이 여기 있죠. 갭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구멍에 뚫려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면은 일단 7,000원 레인지 부분이 고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5,780원 정도에서 7,000원까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일단 기술적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그런 내용에 반영이 되는 거랑 상관없이 기술적인 메리트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 자체는 센서뷰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내용을 얘기한 거고 이 5,780원에서 매수해서 7,000원에 이 매수해서 수익 내는 구간에는 그런 뭐 어떤 내용이 지금 센서뷰가 바로 실적이 나오진 않겠죠. 그 부분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기술적 부분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센서뷰의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